다른 학원들은 다 종강을 하는데 나는 끝까지 온다는 분들만 수두룩 하고 이적분해야 되죠? 네. 뭐 23, 24 이런 거 넘어가도 되죠? 네. 5번은 어때요? 괜찮아요. 이만하세요. 6번은? 괜찮아요. 7번은?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8번은?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네. 자, 원이 두 개 있잖아. 다시 원이 몇 개가 있어? 두 개. 네.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급하는 건 알겠는데 빨리빨리 풀어 제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알겠는데 항상 문제가 안 풀릴 때 가장 기본적인 철저한 원칙 교과서 개념에서 뭉그러졌다. 어디 개념에서? 교과서에서. 일단 적어지 마시고 작은 원 기준 무슨 원 기준? 작은 원. OQAP 네 개의 점이 보이죠? 네. 그러니까 각 피치 값이죠. 네, 네. APQ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PQ? APQ. 왜? AOQ가 직각이잖아. 네. 그러니까 AQ가 지름이죠. 네. 그러니까 APQ도 직각이죠. 네. 작은 원 기준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원 기준으로? 작은 원. 그 다음에 큰 원 기준으로 A에서 P로 출발, B에서 P로 출발. 큰 원 기준, 어떤 원 기준? 큰 원 기준. 그럼 각 A, P, B는 원주각이죠. 네. 예. 어떤 호에 대한 원주각이죠? B. 호 A, B, 긴 거. 네. 왼쪽으로 쭉 돌아서 B까지, 그렇지? 네. 끝나지 않았어요, 이 문제. 작은 원 안 그립니다. 어떤 원 안 그린다? 작은 원. 작은 원은 안 그리고 점들만 찍겠습니다. 여기가 A 맞아요? 예. A죠? 예. Q O P 자, 차근하게 할게요. 작은 원 기준으로 일단은 작은 원 기준으로 이 사각형이 보였어야 됐겠지, 그치? 네. 그럼 너도 원주각, 직각이잖아. 네. 그러면 이것도 일단 직각이잖아. 네. 예. 맞아? 예. 어디가 세타야? 이게 세타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일단 A가 지름이었겠죠? 네. 누구 Q가 지름이다? A죠. 이렇게 표현하나? 자, 이게 지름이에요. 작은 원의 지름이에요. 맞죠? 네. 자, 그 다음에 맞지? 큐비 넓이 구하라는 거죠. 네. 큰 원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 각 보이죠. 네. 요만큼 각이 무슨 각이라고? 원주, 원주 각이잖아. 네. 그럼 이건 누구에 대한 원주 각이야? 이만큼 각에 대한 원주 각이지. 네. 이게 몇 분의 3파이니까 3파이. 요만큼 각 원주 각은 4분의 3파이죠. 네. 그런데 이 빨간 각 그게 4분의 2파이니까 맞아? 네. 요만큼 각이 뭐가 된 거죠? 4분의 4파이. 됐죠? 예. 또한 이게 큰 원의 반지름이죠? 네. 네. 작은 원, 이것도 큰 원의 반지름이죠? 네. 반지름 길이 얼마라고 했어요? 1. 1? 그럼 여러분 여기서 키했던 게 있잖아요. 이변 길이 나오죠? 네. 이변 길이 뭡니까? 2사인의 2분의 세타 아닙니까? 네. 또한 요만큼 각도하고 요만큼 각도는 합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네. 그럼 요만큼 각은 시작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죠. 그렇죠? 네. 이게 4분의 2파인가요? 네. 예? 네. 4분의 2파이니까 짬뽕하면 4분의 파이 플러스 3파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죠? 4분의 파이 플러스에 2분의 세타. 이해됐어요? 네. 그럼 각 몇 개 다 나왔고
3개 다 나왔잖아요. 네. 이변 길이 아는 거니까 사인 법칙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사인에 이걸로 할까? BQ 사인 몇 분의 파이 분의 4분의 파이 분의 따라오고 있어? 네. BQ 결과는 새끼는 이변 길이 아는 거니까 사인에 불러주세요. 몇 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 분의 뭐가 들어온 거죠? 시작. 몇 사인에 사인. 사인에 몇 분의 세타다? 2분의 세타. 그럼 BQ 길이 결정된 거죠? 네. 그럼 BP 알죠? 네. BQ 알죠? 네. 사인 값도 알죠? 네. 끝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찍으세요. 29번 질문 있습니까? 이거 안 해도 되죠 이제? 예. 30번 질문 있습니까? 엄청 많네. 우와! 지금 맞은 사람 산수가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별로 어마어마한 것 같아. 그 위쪽에서 식자로 자, 이 문제도 아까 크리티컬 포인트 무슨 포인트? 크리티컬 포인트 5번처럼 몇 번처럼? 5번. 산수는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네. 자, 무슨 수 A와 무슨 수 A 종민이 산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았어? 네. 난 아직 안 보이는데? 다음 B가 무슨 수다? 양수. 양수. 예, 절 뛰어넘으세요. fx가 있습니다. 누구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dx 누구의? ex 맞죠? 네. x equal 0와 0,0을 진행하는 거죠. 그 다음 빼기 a분의 b,0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빼기 a분의 b라고 하는 이 녀석 자체는 무슨 수죠? 양수죠. 그러니까 저하고 사평할 때 하셨던 거 빼기 a분의 b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이차함수 기반인 거죠. 이거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음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으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이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네. 이게 누구 x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gx가 있어요? 누구빵이 빵인 거고 g빵이 빵이고 동시에 누구 플라임 x가? g 플라임 x가 누구 x라고? fx입니다. 즉 이게 도함수죠 그렇죠? 네. 이게 도함수니까 음량 부호 변화가 음에서 뭘로 바뀌었고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자, 한 가지는 들어봐봐. 음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어디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적선의 기울기가 얼마에? 0에 수렴하고 있지, 그치? 네. 그럼 이 GX라는 함수는 아마도 점근선을 갖고 있어요. 공산이 크지, 그치? 네. 적선의 기울기가 얼마에 수렴해? 0 마이너스에 수렴하잖아, 그렇잖아. 네. 맞아? 네. 아니, 이게 GX의 도함수인 거니까 말이지. 우리 만기 알아듣고 있어? 네.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로그 함수는 양의 무한대로 보냈을 때 접선의 기울기가 0으로 수렴하는데 로그 함수가? 그게 계속 증가하는데? 근데 도함수 구하면 x 무한대로 보낼 때 0으로 수렴하지. 아, 좋은 질문이에요. 계속 그,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에 수렴하는데? 그걸 점근선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지, 그치?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그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그치? 그러니까 좋은 예시를 들어줬네. 누구 x가 있어, 예를 들어서? lnx가 있어. lnx 미분하면 얼마? x분의 x 양의 무한대로 보내면 얼마로 가? 그렇지만 점근선을 갖고 있진 않지, 양의 무한대에서. 그치? 그러니까 뭔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문제는 뭐냐면 gx equal k의 서로 무슨 근의 개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누구 k라고 했을 때 hk, 10의 b-a를 구하라고 하는 문제였어. 그치? 네. 자, hk는 뭡니까? 누구 equal k하고 해? y equal k하고 해. 맞지? 네.
무슨 개수지 여러분들? 교점 개수인 거지, 그치? 네. 자, 그런데 가족권은 뭐라고? 시작. 그 교점 개수가 P 기준으로 해서, 그치? 네. 자극한과 무극한이 달라진다, 여러분들? 우극한이 달라진다, 그렇지 않아? 네. 그러한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 즉, HK의 부연속점. 아, 그렇게 또 얘기할 수 뭐하나? 일단 자극한, 우극한이 다른 게 두 개, 맞죠, 여러분들? 네. 그러면 GX의 그래프를 예측해봐. 자, 그러면 뒷방이 빵인 거니까 무슨 점을 지나가면서 원점을 지나가면서 0에서 3번,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b에서 3번 부호변화가 일어나지, 그치? 네. 그러면 이걸 y축이라고 해요. 아직 정근선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일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일단은 뭐 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일단 없다고 한다면 이렇게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로 바뀌면서, 맞지? 네. 이렇게 떨어졌겠네, 그렇잖아. 네. 이해돼요? 네. 물론 도함수로 확인해봐야 돼요, 그쵸? 네. 됐지? 네. 자, 그런데 봐봐. Y는 K를 놨을 거야. 누구는 K를 놨을 거야? Y는 K. 그러면 첫 번째 P는 여기지. 네. 두 번째 P는 어디지? 그 여기지. 네. 네. 납득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 P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이해되지? 네. 한 번만 확인해 볼 거야.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첫 번째 P가 여기인 거고 두 번째 P가 여기인 거야. 그치? 네. 에이 납득하겠어 못하겠어? 알겠어. 돼? 네. 이해돼? 네. 잘 봐봐. 그냥 할까? 이렇게 중요한 얘들아 지금 산수가 되게 길 거야. 나중에 뭐가 길 거야? 산수. 그냥 할까? 얘 정근선 있어. 얘 무슨 선 있어? 정근선. 얘 정근선이 있어. 해봐. 이게 지금 누구 x의 그래프인 거지? GX의 그래프인 거지, 그치? 네. 얘들아, GX 적분해봐. GX 해봐, 시작. 이거 적분해, 무슨 적분이야? 부분 적분이잖아. 한 번만 보자, 얘들아. 너가 미분적이고, 네가 무슨 쪽이야? 적분적이야. 그럼 더중 미적이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AX 제곱 더하기 BX에 2에 누구 X 승에다가 마이너스 인테그랄에 시작 맨 AX에다가 더하기 B에다가 누구의 X선. 얘들아,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이 새끼 무슨 선이 있다? 정근선 있어. 해봐. 누구 X 제곱에다가 BX에다가 E X승이지, 그치? 하나 해봐. 마이너스 EAX에다가 더하기 B에 E X승 플러스 EA에 예, EX승 플러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근데 쥐빵이 얼마인 거니까? 빵 맞아? 네. 빵. 아, 일단 해봐. 자, 그러면 누구 X가? GX가 좀만 도와줘. 시작. 누구 X 제곱에다가 1차 B 마이너스 EA에, 그치? X에다가 없지? EA 그 어? 배대 A 마이너스 B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네. 누구의 X승이야? EX승이야? 맞아 여러분들? 이거에 더하기 쓰이는 거지, 그치? 그런데 G빵이 누구 빵이? 빵. 빵이지? 네. 그럼 G빵이 빵이라는 얘기는 C 플러스 EA 마이너스 B가 빵이라는 거지, 그치? 네. 그러면 C가 뭐가 된 거지? 마이너스 EA 더하기 B가 된 거지, 그치? 네. 있지? 음의 무한대를 보는 거야. G. 그러면 너가 정근선인 거지, 그치? 네. 마이너스 매대 A 플러스 B가? EA 플러스 B가. 그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로 간다 그래서 정근선이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 됐죠? 네. 그럼 그 확정 지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론적으로 안 된다는 거야, 그잖아. 네. 왜 분명히 예외가 있었지. 아까 누구 X 있었어요, 여러분들? 네. LNX가 있었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이런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었어야 돼. 그럼 너는 분명하게, 근데 그 정근선이 말이야, 다시 무슨 선이 말이야?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 그치? 네. 얘들아, 선생님이 들어봐봐. 만약에 그 정근선 이쯤에 있었다고 쳐봐. 이쯤에 있었으면은 여기서 한 번 더 P가 발생하는 거지, 그치? 네. 그럼 P가 몇 군데 발생하는 거지? 3군데. 맞아, 여러분들? 네. 만약에 아래쪽에 있었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또 발생하는 거지, 그치? 네. 아, 그런 거니까. 아, 선생님 왜 막판인데 이런 거 다 해요? 에이, 할 건 해야죠.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그치? 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가 누군지 아직 몰라, 맞지? 네. 맞아? 마이너스 아무튼 여기가 마이너스 매대 A 플러스 B지, 여러분들. 네, EA 플러스 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누구분의 B, 여러분들. 네, 여기서 A, B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B를 A 정도로 바꿀 수는 있겠네, 그쵸? 네.
G의 마이너스 A분의 B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매 A 플러스 B다. 여기까지 됐죠, 그렇죠? 네. 그럼 이거 놔버리면 좌우측에서도 날라가 버리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 네. 그럼 여기다 누구를 박아볼까? 마이너스 A분의 B 박아봅시다. 시작. 누구 분의? A분의 B 제곱 플러스에다가 B 마이너스 2A의 마이너스 A분의 B에다가 그치? 네. 플러스 매 A 마이너스 B. 네. 이게 얼마? 0. 이게 꽉 나와야 되는 거지, 그치? 네. 맞니? 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A제곱 날아가. 이거 마이너스 B제곱분의, 아, A분의 마이너스 B제곱 이거 날아가 버렸어, 그치? 네. 그럼 뭐만 남았어? 이렇게만 남은 건가? 네. 그럼 플러스 해줘, 몇 B? 2B. 2B. 플러스 몇 A? 예. A-B가 0인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 B는 얼마로 시작? 마이너스 2A. 이렇게 바뀌었겠네, 그렇잖아. 네. 그럼 B가 마이너스 2A면 A. 2X가 결정돼. GX. GX가 결정되지, 그치? 네. 그럼 B가 마이너스 2A면 이게 마이너스 몇 A가 된 거지? 4A. 그 다음에 B가 마이너스 2A면 이건 4A 된 거지, 그치? 네. 오! 앞에가 무슨 제곱식이죠? 맞아요. 그러면 누구 묶어보니까 A로 묶습니다. 시작. X-2의 제곱 맞습니까? 네. 그거에 EX승에다가 B가 마이너스 2니까 이게 마이너스 4A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그런 거니까 이 종근선이 마이너스 몇 A로 바뀐 거야? 4A로 바뀐 거야. 누구 말하는 거야? A 말하는 거야. 알아내는 거야, 그치? 네. 나 조건이에요? 누구누구 X가? GGX가 GX다, 맞지? 네. 잠깐만, 만약에 GX가 그냥 증가하는 함수였다면, 맞니 여러분? 또는 아무튼 1대1이었다면, 다시 몇대 몇이었다면 그냥 GX equal X만 풀어버리면 되는 건데 여긴 아니잖아, 그렇잖아. 네. 맞나? 네. 그럼 나 조건은 일단 GX를 당연히 우리 large X로 치환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풀어야 되는 게 일단 뭐야? G 라지 X가 라지 X야, 그치? 네.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근 개수가 몇 개월씩이다? 여섯 개. 여섯 개나 돼? 일단 찍어봐, 필요 없는데? 어, 성윤이 이 산수를 안 하고 풀었어? 저 산수가 부족한 거였어요? 어. 아, 저기 완전 제곱식이 있어가지고. 어. 아, 맨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 제곱식 나왔다고? 네. 어. 됐어요? 자, 일단 이거 봐. 여기 봐. 여기 이거 한 번만 더 찍어가. 알겠지? 네. 자, 만약에 이거 푸는 방법 이건 해줘야 되겠다. 요게 마이너스 4이겠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 시간이 남다. 이렇게 된 거지, 그치? 네. 의미 밝혀졌네. 네. 이거 얼마야? 2. 이거 2지. 네. 왜? 마이너스 A분의 B이기도 하고, 그치? 네. 그리고 2네. 이건 뭘 푸는 거야, 얘들아? Y 플러스 X하고 교차 푸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자, 만약에 Y 플러스 X가 그냥 이렇게만 서있다 쳐봐. 그럼 X 이퀄 0밖에 없는 거지, 그치? 네. 그럼 large X가 0란 얘기는 결론적으로 GX 이퀄 0인 거니까 몇 개밖에 안 나와? 두 개밖에 안 나와. 그치? 네. 자, 만약에 누워있어. 자, 여기 잘 봐. 그럼 그때 우린 결국 뭘 풀어야, 뭘 풀어? GX equal large X를 봐. G large X equal large X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그때 large X 잘 쳐다봐봐. 이렇게 할게. 요 지점의 X값을 일단 알파. 요 지점의 X값을 베타라고 해. 빵이지, 그치? 네. 그럼 빵, 알파, 베타 몇 개 나온 거야? 세 개 나온 거야. 근데 이건 우리가 원하는 해가 아니야. 여기까지 됐지, 그치? 네. 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G 스몰 X에서의 스몰 X값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누구 X가? GX가 빵,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네. 이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지 말고 Y콜 X의 특징이 뭡니까? Y콜 X의 특징이 X값과 Y값이 같은 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러면 이게 그냥 알파지. 네. 그 다음 이게 그냥 벤타지, 그치?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제로? 이거잖아, 그렇잖아. 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그때 나오는 근 여기 하나 있지? 네. 1번? 여기 하나 있지? 네. 2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지? 3번? 너 몇 번? 4번. 4번? 그 다음에 너 몇 번?
6번. 5번.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게 하나 더 있는 거지, 그치? 이쪽이 5번 쪽 왼쪽에 하나 더 있어요. 5번 왼쪽에 1, 2, 5번 왼쪽에 어디 가? 아 여기 여기도 있네, 씨. 여기도 있네. 여기가 몇 번이야? 6번. 5번이지. 아, 네가 몇 번 되면 되는 거야? 6번. 6번. 너가 몇 번 되면 되는 거야? 7번. 아, 6개가 아닌 거지, 그치? 네. 몇 개 나왔어요, 여러분들? 7번. 7번.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사실 무지 갔었어야지. 마이너 X가 어디 지나갔다? 이 건물.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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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네. 그치?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워도 돼요? 네. 다 눈빛들이 이래.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게 해주세요. 이 원래 우리 연호 씨는 이해 못하겠지만 우리 남자들은 원래 밥을 못 쓰는 거예요. 그잖아? 아니야? 네. 은석이 아니잖아. 은석이 아니잖아. 너 요즘 밥 먹니? 네. 진짜? 예. 얘야, 애가 아니라. 자, 이렇게 지나갔다 쳐봐. 네. 네. 그러면. 나에 대해서 마이클 누구와? 영. 제로와? 그 다음에 여기 교점 X각과 동일한 Y각,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네. 교점 계수 해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몇 개 나오는 거지? 네. 오케이, 됐지, 그치?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별림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다? 2콤마 2란 얘기지, 그치? 네. 그럼 벌써 띠통 싸고 있어. 아까 여기 어딨냐? 이거에서 그치? 네. 얼마 때려넣어 버리면 이 때려넣어 버리니까 결정되겠지? 네.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 찍어봐야죠, 여러분. 자, 우리 내일 몇 시까지 오셔야 되죠? 6시 반입니다, 맞죠? 네.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 배고파.